무슨 예? 맞습니다. 어. 저희가 또 이제 다른 나라까지 점령했습니다. 대장님. 잠깐만. 타이완 넘버원. 이 새끼 면상이 왜 이래? 아무리 만져봤자 어차피 변하지 않습니다. 어 됐다. 어 굿. 네, 야. 나 어제 또 이렇게 다 진짜 푹 쉬셨습니까? 아, 나 푹 푹 쉬었지. 네. 자, 또 오늘 또 이제 눈떡 교육 제대로 시켜놨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예? 나 못 봤어. 그것까지 못 됐어요, 봤어. 괴물 눈떡. 그것까지 못 봤어. 또 이제 교육 시키라 그러셔가지고 눈떡 이제 오면은 이제 텐션 높여가지고 아, 엄청 잘할 겁니다. 눈떡을 부를 생각이 없는데? 아, 그럼 아, 예? 눈도를 부를 생각이 없나? 아 근데 제가 잘 이렇게 해놔가지고 또 이제 부르셔도 됩니다. 방송 잘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일반인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 좀 달라졌다고? 예, 예. 야! 아 상인이 형님! 오늘 팀장! 감사합니다 형님! 너 팀장이야? 왜? 맞죠 맞죠. 왜? 새로운 요페이스들을 발굴해가지고 데코 오늘 예 그런 왜? 거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왜 분내 팀장이 어땠어? 난 분내 조상인데. 분내 팀장인데 일단은 드릴 말씀 있습니다. 뭐?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제가 기획 팀장으로 디렉을 이렇게 주셨잖습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진짜 간절하다. 캐스팅 디렉터 이제 담당하시고 계신 거 아는데 기획에 이제 자리가 있는 걸 알고 먼저 이제 진짜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꼭 들어오고 싶다라는 마인드가 박힌 이제 오늘 사람이 또 이제 오늘 알고 보니까 총 3명이더라고요. 3명 맞죠? 아니 뭐 그냥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되는데 뭐가 진행까지 하려고 그래. 제가 이미 방송에서 말하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스포병 좀 버려. 말씀 마시. 죄송합니다. 아 말 안 했어 나. 아 왜 이렇게 자꾸 스포를 해야 되는 거야. 아 뭐 크게 뭐 엄청난 차이는 없어. 근데 약간 네. 하지 마. 네. 아, 자, 조카, 나 네 방송 나가가지고 다 스포할까, 개새끼야. 와, 오늘, 자, 할머니, 레전드, 저희 형님들 하면, 레전드 아니고, 그, 학구 새끼들 한 3명 불렀거든요? 나 다 스포할 거야, 씨. 아, 눈에는 이해는 이. 이거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대로 알려줘야 되겠어. 진짜로. 어찌됐든, 제가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원하고 이렇게 또 이제, 어? 비주얼적으로 되고 그런 분들은 다음에 또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어필하고 싶어 한 아니 비주얼적으로가 비주얼이 별로라는 거야 벌써? 아니죠 잘 되지만 아니 너 왜 그래 오늘? 아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아 빵소라 예? 아 너 왜 그래 아니 그러니까 먼저 지원자가 하고 싶어서 오시는 팁 그리고 다음번에는 저의 안목으로 이제 괜찮은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팀 이렇게 나눴다 이거지. 아 밑밥 가는 거지? 아, 밑밥이 밑밥. 맞지? 어 맞지. 어. 아 오케이. 아 내가 너무 예민해. 오케이 네. 오케이. 너를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 네. 그때 일부러 얘 밑밥 간 거죠. 여고파라고. 일단 근데 그 면접자부터 볼 게 아니라 네. 그 사람부터 봐야 돼. 네? 누구요? 내려오라 했어. 또 누가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지 욕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정확히 아시네요. 아닙니다. 근데 저 디렉터로서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 구해야죠. 오늘 올 겁니다. 아 진짜 빡세다 빡세. 대화가 빡세. 난 너를 이제 내가 딱 순위 그룹에서 딱 두 명을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 어. 바꾸지 않겠다 절대. 예. 진솔 빵은. 아 진짜로. 진짜. 너희 둘은 절대로 내가 안 바꾸려 할 거야. 왜? 응? 왜요? 너네들은 너네만의 그게 있어. 고집이 있다고요? 고집보다 나집이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색깔 냅둬야 돼. 그 바뀌란다고 바뀔 사람이 아 바뀌면 바꾸려 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너희 둘은 특히 맞습니다. 척을 못해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약간 방치하겠다
네? 아니야. 아니 그 바뀔 수 있어요. 바뀌고 있는 그 중. 아니야. 근데 그러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니까 과정이긴 한데 그럴 필요 없어. 그 정도는 아니야. 아 그렇죠. 그거 안 바꿔도 되긴. 그냥 하도 그래. 괜히 그거 바꾼다 그래가지고. 그래 바꾸려 하지 마. 말 조심만 하고 뭐 텐션 빡 올라가지고 못할 말 그것만 구분하면 돼. 네. 이렇게 말만 조심하면서 이렇게 또 이제 나락 감지하면 되죠. 맞지. 방치는 안 됩니다, 회장님. 너? 네. 아 절대 방치 안 하지. 야! 더 좋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히 간발에 간발에 터치 형이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원장님 간발에 간발에. 안녕하십니까? 야! 자, 우리 진성우 공주님 오셨습니까? 일단 앉아. 안녕하십니까? 일단 앉아. 그랬으면 인사를 해. 하러 와야지. 새끼가. 일단 앉아. 의자 가져와서. 예. 아, 이거 좀 높다. 높은 거는 아, 의자를 높은데? 이렇게 아, 밑으로. 아, 야, 그리고 이거 의자 버려. 이거 매니저님 붙이던가. 이거 밖으로 빼놔. 네. 아, 너 말 그래도 우리 진솔이 기도하니까 우리 회장님이 직접 아니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하는 거 아, 의자를 세팅하고 아, 있습니다. 어? 내가 앉으라고? 아, 아, 오. 오. 감사합니다. 아, 이래서 가만히 냅둬야겠구나 생각하는군요. 너도 똑같아 나한테. 아 그래. 어 진짜. 너 외계인이냐? 왜? 어? 자 일단 진솔이가 네네. 3주 동안 휴직을 하고 얼굴을 처음 봐요. 오늘 위에서 딱 마주쳤는데 네. 처음 마주쳤어. 뭐야? 예? 아니 너 뭐냐고? 예? 이래가지고. 야, 아니 너 뭐야? 처음 보는 거 아니야? 복귀하고? 예. 그래? 막 세팅 도와줬어. 음향 뭐 그 문제 됐다 해서 나와가지고 야 진솔아 이따 8시에 와라. 예? 오라고. 예? 아니요. 그냥 오라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 왜요? 왜 그래가지고 오기 싫어. 왜 아니 아니야. 그래가지고 왜요? 이유를 알고 싶어가지고 얼굴 비춰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오라고. 아 저는 뭔가 이게 약간 오늘 재밌는 뭔가 컨텐츠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 해가지고 그 왜요? 이랬어요. 회장님이 아. 오라고 해서 왜요? 이랬더니 회장님이 도라이 새낀 거 하는 거야. 약간 저 쳐다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약간 나는 이거 물어본 건데 해가지고 바로 이제 약간 쫄아가지고 아유 예 하면서 예 하면서 약간 들어갔어요. 맞아 그러고 들어가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복귀 인사는 해야지 내 네. 우리 뭐야 순위그룹 전체 팬분들한테 네네. 복귀 신고 개인 네네. 방송까지는 좋다 이거야 네. 근데 불러야지만 오는 네가 맞냐 이게 상전이 따로 그러니까. 없다니까 아니 내가 불러야 여기 와가지고 한번 얼굴 딱 비추고 저 복귀했습니다 뭐 상태 어떻고 뭐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이제 팬분들한테 연습실 투입되다 보니까 정말 죄송해요 대박 소리를 아 오케이 이해 앉아 야 나도 한 번 해야 돼 야 인사 제대로 한번 이번에 난 뭐 너 살이 진짜 많이 빠졌네 진솔이 아니야 몸무게 똑같아 아, 많이 빠졌어 아니 형들한테 인사 제대로 한 해봐라 안 빠진 거 같아 야 해 좀 말이죠 별빛이 내 야 쌈구 형님께서 역시 돌아왔구나 쌈구 형님 쌈구 역시 아니 이러려고 아니 이러려고 부른 거 아닌데 또 진솔이 집에 가서 아 내 팬 폭발리네 이러고 레드 형님 레드 형님 인사 받고 싶다 와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야 데스티니 야 좀 위험 회사의 기둥 돌아왔구나 진짜 기둥이다 돌아왔구나 아, 역시 야 와 수라 형님 야 뭐야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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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존 지존 진짜 잘해라 좀 임마 야 진짜 와 진짜 말도 안 돼요 야 고기 형 진짜 아니 아 행복 형님 와 고기 머리를 조아릴 거라 진짜 네 형님 잘 부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수라 빵빵 형님 와
다싹 킥뷰들이야 킥뷰. 메이저. 빵빵빵빵빵빵빵. 역시 빵송이 나라라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나라라 나라라. 이거 못 나라. 기둥이다. 야. 어떻게 얘가 기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어? 사람 일을 모르는가? 그래서 다 잘해줘야 돼. 야! 쌍둥이 언니! 뚱뚱뚱뚱뚱뚱뚱뚱. 돼지 멧돼지. 진솔입니다. 와! 와! 깨알이 부유해! 깨알이 괜찮아요 형님들 괜찮아요. 너무 많이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 뭐야? 진짜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드려 고맙습니다. 야 나 진솔이한테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 아버지야? 아버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 맞잖아. 남들 다 너 싫어할 때 내가. 야 먹고 남들 다 너 안 된다 안 된다 할 때 나는 너의 진가를 알아봤잖아. 그래. 어? 와 먹어. 어,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형님들. 예. 네. 그만하셔도 됩니다. 미쳤다 미쳤다. 다시 한번 신고하겠습니다. 그래. 좋아한다. 이동이 서요. 10월 10월 아니죠? 3월 11부로. 발음 똑바로 안 하나. 죄송합니다. 다시 해봐라. 아. 아. 좋아한다. 이동이 신고한다. 이동이 서요. 4월 11일 이자로. 사실은 소리고에 다시 돌아온 제수한 이별시고! 이별시고 끝! 누가 내리나? 하! 바로! 하! 자 그래 야! 그래 자 그래 울퍼 보거라 상태가 어떤지 3주간 뭐 했는지 뭐 했는지 3주간 길게 뺄 생각 없다. 예 일단은 3주간 모든 순위그룹을 근절하고 방송도 근절했습니다. 어 그래 그래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잠시 떠났습니다. 오, 그래 어디로 떠났는가? 그곳은 비밀입니다. 알겠다. 그리고 병원도 자주 다니고 최대한 이 짧은 3주라는 시간을 아깝지 않게 쓰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확실한가? 아! 눌러갔다 온 거 아니야? 대답이 작은데? 아! 아니 확실히 병원 많이 다녔나? 정말입니다. 몇 번 갔었나? 3주 동안. 3주 동안 그래도 한 6번 정도는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많이 간 거야? 네. 일주일에 한 번 아니야? 아닙니다. 3주에서. 아, 두 번씩. 어. 맞네. 바보입니까? 학. 미안하다. 학. 자, 일단은 그래서 목 상태가 지금 어때? 목 상태가 순위 그룹을 근절하고서 많이 조금 한 60%는 돌아온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방송 안 하면은 방송 안 하면 목소리 돌아올 수밖에 없어. 성대결절? 방송하는 사람 성대결절 없는 사람이 없다. 아 진짜로. 그럼 목이 완전히 좋아지고 싶으면 순위그룹 아예 근절하겠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근데 목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일단 방송에서 노래 뮤직 같은 경우는 아니야 모든 순위그룹 전 지원이 똑같아. 노래를 방송에서도 많이 부르니까 목이 더 상하는 거야. 네. 텐션 높여서 말도 하고 그러니까 노래를 최대한 줄여서 아니 명분 있는 진짜 그런 것만 했으면 좋겠어. 오래 가려면. 맞아.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해서 더 오래 하는 게 맞지. 막 휴방하게 장기 휴방하고 휴직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서로 또 가고 막 이렇게 해서 하면은 낫지도 않아. 그렇군요. 네. 이해 안 됐을 거라고 알고 있고. 네. 머리가 나쁘니까. 네. 오늘 콘텐츠는 무엇입니까, 회장님? 오컵머리 시작하는 거야. 엎드려. 죄송합니다. 미친 새끼인가 이거. 새끼가 오컵머리 시작. 또라이인 거야.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 있었는데 그걸로. 죄송합니다. 야 오늘의 몸무게 몇 킬로냐 너? 어? 너 오늘의 몸무게 몇 킬로야? 너 매일 일어나. 너 매일 체중 재줄까? 아닙니다. 저는 순위 그룹을 근절하고서 그날 당일 몸무게 그 체중계를 부셨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소멸시켰습니다. 사실 다른 직원이 있으면 살 빼라고 하거든? 네. 너는 그냥 알아서 살아라. 그래. 네. 야! 하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 뭐? 70을 찍고 60으로 찍을 시 자진 퇴사하겠습니다. 아! 어? 그만 뭐야? 이거는 절대 그 위로 내려
위로 올라가지 않겠단 말이죠. 그만은 그냥 찍고 하. 너 어차피 얼마 안 남았잖아. 너 2kg만 붙지 않았어? 뭐야? 아니 자기 이게 뭐야? 방송감이 다 떨어져. 뭐야 이 정도면 치킨 두 마리 빨고 내일 나가겠다는 그러니까. 상황. 어쩐지 까르 형님들이 갑자기 또 많이. 아닙니다. 그냥 찍겠단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닙니다. 알았어. 그래 고생했다. 그래. 복귀 잘했고 고생했다 그동안. 그리고 가서 순위 그룹 없는 진솔 인생 한번 잘 살아봐라. 그래. 순위 그룹 근절하니까 행복했냐? 그 조금 행복했습니다. 어? 하지만. 근데 이게 마음을 정한 것 같은데요. 미안할 때 미안한데 예. 쉴 때 나도 순위 그룹 근절하면 행복해. 아 그래요? 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일이잖아. 야, 그치. 일이잖아. 아 그렇지. 맞습니다. 그치. 솔직히 좋다. 아무튼 몸무게 다른 소리 알 테니까 지금 요 정도 페이스는 유지. 맞아. 네. 네 배때지는 이미 콜레스테롤이 너무 차서 트랜스 지방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맞아.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얼굴은 유지를 해. 네. 더 막 하지 말고. 네. 알았지? 맞아. 그 정도는 예. 할 수 있나? 물론입니다. 하지 마. 그냥 너 알아서 해. 아, 마음대로 해. 그냥 마음대로 살아. 것처럼 쪄. 어, 마음대로 살아. 길들 찌는 것도 방법이야. 죄송한데. 그 이분은 그 벤자민의 시간이 거꾸로 가는 영화인가요? 여기는 30대인데 왜 여기는 80대예요? 양골이! 양골이! 벤자민 버터?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네. 양골이 늘어나고 여기만 30대입니다. 여기는 어, 근데 진솔아 미안한데 너도 여기는 지금 60대야. 그래. 어? 너도 여긴 60대야. 거꾸로 가냐? 얼굴은 어. 너 들어오기 전에 얼굴은 지금보다 안 이뻤어. 얼굴이 좋아졌어. 맞습니다. 아, 얼굴 똑같네. 똑같아. 너 얼굴은 좋아졌는데. 하지만 회장님도 10년 전에 이 얼굴이 아니었잖아. 아니냐? 아니었죠. 아니십니까? 너 지금 몇 살이지? 저 31입니다. 36세도 회장님도 튜닝을 했다. 여기 다 갈았다고 들었습니다. 더 갈고 싶어 지금. 시간만 나면 덜 가고 싶은데 아무튼 회장님은 다리가 이쑤시개 다리잖아요. 근데 너는 배가 이만기 배잖아. 한번 뜨실? 아 죄송합니다. 진솔아, 네. 내가 너를 이해는 할 수 있거든. 네. 자꾸 나랑 그 템포 맞추려 하지 마. 나는 힘들어. 너에게 맞추는 게. 참 외계인이랑 대화하는 것 같네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의 색깔이야. 기둥이라 뭐 어쩔 수도 없고 뭐 이거. 오케이 됐어 됐어. 네. 내가 빵우이랑 얘기하는 느낌이 너랑 같아. 네. 그러니까 오케이 너 연습하고 있지. 네. 어 이제 앞으로는 또 휴직 같은 거 하는 인원들이 있으면은 알아서 휴직하고 와서 개발 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여기 와서도 인사를 해야 된다. 그거는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팬들에 대한 예의. 맞아. 기본이야 어, 기본. 그거는 맞다. 알았지? 알겠습니다. 응. 이거 맨투맨이 오늘 예쁩니다. 후드티야 이 새끼야. 얘를 뭐 머리 염색했네. 예쁘냐? 뒤질래? 아 어때 동족 보니까? 아 존나 기빨립니다. 존나 빡세다. 제가 저럽니까? 어. 저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아, 비슷해. 막 그냥 그것만 다른 거야. 그 뭐지? 그냥 차이가 있다면은 펩시야 코카콜라야 너네 둘은. 아니 저거 말이 아예 안 통하고 그냥 4차원 쪽으로 그냥 못 알아듣겠는 말을 하는데 대가리가 존나 아픈지 저거 아예 다르죠. 아니 알아듣겠는 말을 해. 근데 쟤도 행동이 다른 거는 너보다 나은 점이 있거든? 근데 너는 알아듣기는 얘기해도 듣지는 못해. 그러니까 서로 그냥 펩시와 코카콜라 차이야 진짜. 그러니까 괜찮아. 쟤는 열을 안 내는데 넌 열을 내잖아. 그러니까 그 차이야. 쟤도 지 이상하다 뭐라 하잖아? 화내. 진짜야. 오케이. 오케이. 빵 소리로 바꿀게요. 내가 그렇게 부를 거야. 자 일단은 그 한 명씩 내려 네. 보내주세요. 오케이 오늘. 개별 면접 미쳤자. 개별 면접으로 갑니다. 예예. 자 일단 한 명씩 모실 건데 네. 원래 스포를 안 했으면 그냥 한 번에 모시려 했어요. 근데 네. 빵소리 때문에 한 명씩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 면접 한 번씩 한 번씩. 그 위에 기획 그 혐수 팀장도 있는데 뭐 어떻게 하죠? 내려오라 그래. 어, 내려와. 같이 봐야 합니다.
기획팀의 또 거기 때문에 테이블. 어 테이블 있어야지. 아 테이블 하겠습니다. 테이블 있어야지. 테이블 있어야지. 자 추천한 즐겨찾기와 팽하야부씨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아니지 아니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주면 돼. 여기다가 해서 아 옮겨주면 돼. 예 오케이 오케이 반갑습니다. 너 어서 오고. 반갑습니다. 그래 아니 이 테이블까지 아 그래 세 명이 이렇게 딱 앉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그럼 너무 오디션 그래. 느낌 나고 예. 어 아직도 감이 그렇게 없나? 합의를 달았는데 아직도 감이 그렇게 없나? 야 현수야 저기 예 어 아, 센스가 없어 센스가 또 이렇게 삼파비가 모였습니다. 예 야 또 이제 또 빠뜨나지 똑 파비가 다 똑같은 아니 이래서 아프리카가 만들어야 된다니까. 삼파비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예. 아프리카 운영자님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게 개고생해서 같은 라인의 선상에서 얘기해야 된다는 게? 근데 일단은 직급은 같죠 일단 그 등급은 아 그건 맞지 파트너 BJ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회장님과 동급이다? 저 뭐 일단 동급이다 예. 왜냐면은 계약 조건이야 다르겠지만 그 계약 조건을 뭐 계약서 뭐 오픈하시겠습니까? 오픈 못 하시잖아요. 너도 못 하잖아. 저도 못 하죠. 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급이죠. 그거는, 어. 자. 동급이죠. 자,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자 좋았어. 오늘. 자 일단은 한 분 모셔라. 자. 일단은 먼저 오신 분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모실게요. 아니 어떤 분이지? 아 저도 지금 모르거든요. 기획에 모고 싶다 난리난리들. 자 과연. 들어오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야 안녕하십니까. 야 자주 보네요. 예 야 여기 앉거라 여기 앉거라. 야 아 저는 세봉이라고 합니다. 어, 세봉이 네. 세봉입니다. 아 일단 좀 자기 소개 아 이거를 여기다가 어. 야 우리 자 세범 씨 이쪽만 네. 더 가까이 와주시고 아, 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세봉이라고 하고 오늘 이렇게 기획팀에 꼭 들어오고 싶어서 먼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수원 아유. 살고 네. 자취하나요? 네 자취합니다. 자취 만 28세. 네. 나이가 좀 있네요? 네. 크루 활동 여부에서 네. 이제 안 좋게 나온 이력이 있는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항상 들어가면 폭파가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여기다 질문에다 적어놔라. 타쿠라 또 여부 있습니까? 묻는 질문에 대답만 하세요. 이거 매니저님 수정해주세요, 여기. 자, 일단 그리고 지원 분야는 기획. 네 맞습니다. 기획부 경력이 좀 있어. 동아방 대학 방송연예과 연기 졸업 개그 극단 아프리카 최군 우라마 주연 남순 유튜브 출연이 어? 유튜브 출연? 유튜브를 네. 아 나 세범이랑 뭐 한 적 있어 뭐 했지? 어 전혀 만난 적이 아니 왜 없는 아니, 기억을 어. 한 번 만난 적은 있는데 제가 목소리 출연을 해봤어요. 저번에 예전에 이제 남순님께서 혼자 할 때 네. 제가 전화로 일반인인 척 하면서 전화를 해서 치킨도 얻었는데 그래서 이건데 한번 불러봐도 되겠습니까? 그때 한 거? 어어 남순이 어깨는 20cm 너였구나 운동을 해도 23cm 아니 근데 세봉씨 예예 우리가 지금 내가 회장이 아니니까 아 네 BJ도 BJ로 만나고 아 그래요?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어 아 네 앉을게요. 어 아 너였구나 예 아니 그게 뭐야 아니 전화 데이트 같은 거 할 때지 아 맞아요 난 좀 오래됐을 거야 아 맞아요 몇 년 됐어요 오 너였구나 일단 네. 아, 벌써부터 가산점이 아 가산 아니 마이너스네 아, 마이너스 10점 자 일단 방송은 3년 이상 평균 시청자 20명 네. 평균 분야 13만 개 지원 계기가 본인이 얘기해보세요
아, 이제 기획팀이 자리가 이렇게 남은 걸 보고 아 기획이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된다면 되게 좋지 않을까 하고 저도 이제 편집도 한번 해봤고 편집? 네 유튜브가 지금 고양이 유튜버 하고 있긴 한데 네 지금 편집할 수 있습니다. 촬영 같은 것도 해봤고 이제 연기 같은 것도 해봤고 했으니까 대본도 짜봤고 네 그래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편집을 네. 편집본을 이따가 한번 봐봅시다. 왜냐면 편집할 수 있습니다는 여기 셋 다 다 할 수 있어. 그쵸.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유튜버예요. 유튜브 네. 있어요. 구독자가 떡 상하고 있어서 깨비 비상. 자 일단 그러니까 편집할 편집본 이따 보면 되고 제약 없고 아픈 거 진짜 없어? 전혀 없어요. 감기도 몇 년에 한 번 걸릴까 말까예요. 어, 맞아. 나랑 비슷한 스타일이 네. 진짜 건강한 거네. 네, 맞아요. 독감 예방 접종을 맞아가지고. 오케이. 네. 자, 근데 이렇게 봤으면은 이렇게 왔으면은 그게 중요한 건데 이제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게 빵운이한테 이제 어필을 한 건지 빵운이가 먼저 이렇게 캐스팅을 한 건지. 어, 저 진짜 순위그룹 너무 들어오고 싶은데 춤은 어느 정도는 치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이쁘게 막 이렇게 추진 못하고 노래도 안 되고 해가지고 아 정말 들어가고 싶은데 하다가 기획팀. 아 그러니까 먼저 들어오고 싶다는 어필을 한 거예요? 네. 아. 딱 자리가 비어가지고 정말 들어가고 싶습니다. 진짜 간절한 사람들은 네, 다 진짜. 이제 기회만 노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딱 마치 기획팀이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연기 잘해요? 아 살짝. 괜찮기는 합니다. 어 그럼 봐야 될 게 있어. 어 예.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연기, 연기 잘하는지 그 다음에 기획은 이제 콘텐츠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쵸. 짜내는 능력. 콘텐츠 기획. 콘텐츠. 그럼 영상 편집. 세 가지만 보면 네. 될 것 같아. 영상 편집. 춤도 조금 춤도. 아. 오? 아 조금 회장님. 따로. 아직 회장님 아니고 BJ대 BJ. 어. 네. 춤은 추지 마시고 왜냐하면 경력에 아, 네. 그게 없잖아 네. 춤 경력이 없잖아 네. 그래서 괜히 해가지고 좋게 보던 것도 이제 아 아닌 것 같은데 이래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야 어. 맞습니다 일단 경력이 근데 연기한 그런 경력은 안 적었어 분야 경력이 아예 없다는 거야 그냥 이제 좀 할 줄 안다는 건데 춤 연기 오케이 한번 보시죠 그러면 오. 춤 연기 뭐 대충 뭐 어떤 장르를 할 줄 아는지 연기 아, 웰컴 투 동막골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 해봐도 되겠습니다 오. 웰컴 투 동막골? 웰컴 투 동막골 OST 쳐봐 아. 희대의 명작이거든요 이거 예, 지가 땅굴 파가지고 그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오 동막골 아, 대사는 안 줘도 전체 하면 할 필요 없어 극단 출신이야? 아, 개그 극단 아, 출신이야 와 진짜? 네 맞습니다 동화방송 예대야? 네 맞아요 방송년에 아 예슬이랑 같은 정 그거예요. 아 같은 학교잖아. 네 같은 동기. 오 진짜? 네네 예슬이 K-pop. 원사장님이 동아방송대 K-pop 수석이잖아. 오 네, 아 이게 동아방송 예대가 최신 개그맨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자 그러면은 대사 알아요? 아 기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미하죠. 아 잠시만 대기. 뭐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대충 포스터 정도만 이거 어떤 그 씬인지만 잠깐 지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이제 혼자 동네를 뛰다가 네? 사람을 발견한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 발견한 네, 첫 등장이죠 어떻게 보면 첫 등장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준비되면은 다시 부금 처음으로 순간 몰입도가 와 연기 아주 치네 아유 감사합니다
야. 자, 그대로 극단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저 비대위 하고 싶어가지고. 아, 혹시? 예. 예. 자, 근데 그건 있어요. 네. 연기를 일단 이거 말고는 다른, 아, 이 정도 연기면은 뭐 영상 촬영에는 뭐 예,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연기는. 예. 근데 연기를 함으로써 기획에 들어와서 네.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순위로 들어오면은 목적이,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 시청자 수든 뭐 풍이든 네. 뭐가 좀 중점에 둘 것인지. 저는 이제 개인 방송을 이제 혼자 지금 하기 때문에 네. 채팅도 그렇고 좀 같이 하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제가 합방을 그렇게 조금 해본 것도 아니고 많이 해본 것도 아닌데 같이 했을 때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같이 뭔가 콘텐츠도 하고 네, 같이 재밌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 떠나서 같이 하는 걸 하고 싶다? 네. 그러면 근데 빵력사무소 하시면 이게 무슨 이게 빵력사무소 하세요. 듣도 못하 듣도 못하 뭐 개소리지? 아니 시청자 수는 당연하게 그러면 같이 하면 시청자 수 따르려고 풍도 그러면 평균 풍력이 20명이랑 13만 개잖아요. 네. 그러면은 몇 명 평균이 몇 명 정도 됐으면 좋겠어 둘 다. 저는 일단 200은 넘겨보고 싶어요. 200명 시청자 네. 평균 시청자? 네. 빡센데. 근데 빡세긴 해. 그 다음에 평균 풍력? 풍력은 15만 개는 기본. 15만 개? 지금보다 2만 개든. 이거보다 더 안 나올 수도 있고 이거 뭐 평균 시청자보다는 더 안 나올 일은 없겠지만 비슷하게 뭐 본다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 들어와서 우리가 낙수 주는 곳이 아니라서 그리고 풍선도 이거보다 더 못 받을 수도 있어. 13만 개보다. 네. 상관없어요? 아 네. 저는 꼭 기획팀에서 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콘텐츠 기획 네. 뭐뭐 이제 할 수 있는지 콘텐츠를 방송을 좀 많이 해봤어요? 보라? 보라는 이제 원래 평소에도 보라는 하는데 제가 혼자 하기 때문에 야방을 좀 위주로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벚꽃 시즌이면 벚꽃을 가고 크리스마스면 뭐 어디를 가고 뭐 수원의 뭐 명소 뭐 이런 거 맛집 이런 거 찾아가고 합니다. 뭐 잘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 명이서 그 콘텐츠를 해본 적 있냐? 아 콘텐츠나 해본 적 있어요. 체육대회라던가 자기가 짜서 기획해서. 제가 짜가지고 야방쇼 같은 거 해봤어요. 야방쇼? 오케이. 네. 오케이. 빵훈이 방송만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 이제 콘텐츠를 기획한다는 말이 말 그대로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준다, 줘서 내가 이렇게 기획을 해서 같이 방송을 한다는 거거든. 네. 그게 기획이에요. 기획. 네. 들어와서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학교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능력자들을 배출해내도 모자를 판에 알려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근데 제가 같이 하면은 그게 시너지가 진짜 커져요. 진짜로. 얘네들도 알려주는데 1년이 넘게 공을 들였어요. 아니 그러면 빵훈이랑 지금 방송을 몇 년 했어요 지금? 빵력사무소 아니고 빵훈이랑 방송을 몇 번, 내가 알기로 한 50번은 넘게 한 것 같은데 뭘 아니야, 배운 거야 도대체? 그렇게 많이 안 했어. 그렇게 많이 안 배운 했어요. 거 뭐 있어요? 이게 나왔을 때마다 임팩트 있는 방송만 딱 해서 그래요. 배운 건 빽! 이런 거. 아 그런 거? 예, 빽! 오흥! 뭐 이런. 자 아니 그러면은 즉흥으로 내봐요. 여러 가지 저희도 이제 모방을 하고 살고 카피도 하고 살고 거기서 변형을 시키고 하는 게 그거의 답이에요. 그래서 순위굴에 들어오면은 뭘 이게 같이 한번 콘텐츠를 뭘 내가 생각해서 하고 싶은 것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해 보기 즉흥으로. 두 가지요? 혹시 뭐 공주 만들기 이런 건 다 해봤겠죠? 아 오케이 뭐 해봤어 순우. 오케이 자신감 있게 얘기해봐요. 자신감 있게. 남거나. 첫 번째 공주, 프린세스 메이커. 민심이. 응? 아 예. 괜찮아. 채팅 보지 말고 우리한테 집중해요. 네. 5, 4, 3, 2 옷이 진짜 이쁘네요. 실제로 보니까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이런 거라 아니 앉아보세요 세범 씨. 아 예. 세범 씨 그 심사위원으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이게 오디션 면접 같은 거 한번 방송 봐봤죠? 아 그럼요. 아 그럼 질문이 대체 어떻게 날아갈지 알고 있을 텐데 기획부에 지원한 사람들? 아 제가 진짜 너무 지금 떨려가지고 생각을 해왔어요.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왔는데 진짜 지금 지우개가 네.
그러니까 힌트라도 받고 오지. 아니 뭐 그렇게 전화 데이트 할 때는 어깨가 20cm 하면서 드립 칠 줄은 알고 본인이 기획할 줄 모르고. 원래 좀 그냥 말로 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기획은 이제 한 번 더 핸드폰 좀 보고 와도 될까요? 아 됐어요 됐어. 적어놓은 게 됐어. 대순이 그룹에서 남은 인생 불태우고 책개비가 자리 잡은 걸 보고 나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얻음. 아 책개비가 또 문제네. 아. 오케이. 자 영상 편집본 한번 봐볼까요? 본인이 한 거 여기 직접 쳐봐요. 여기 유튜브 있나? 어 이거 이 마우스 이거 두 개 잡고 어 여기서 이렇게 여기다 유튜브로 여기서 만약 반전 만약에 영상 편집했는데 개인 저, 유튜브 영상이 좁아 괜찮다. 아니 저기 뭐야 진짜 그 우리 순이 기획 영상급이다. 그럼 그 정도면은 이거는 인재지 봤잖아 여러분들. 어, 씨, 그 퀄리티가 아니, 아니 그냥 고양이 지금 한번 쳐봐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어 있습니다. 우디 제일 2만 명? 예. 어, 제일 잘 나온 거. 와, 뭐야? 200만인가 있을 텐데. 와, 2만 명이야. 동영상 200만에? 어, 어. 동영상 200만에라고? 200만에? 네. 어, 봐봐요, 봐봐. 쇼츠로 거의 요즘에 해 가지고 어, 이게 내 쇼츠 아닌데? 아, 이거 본인 고양이 맞아요? 그냥 이거 좀 약간 남의, 요즘 뜨고 있는 고양이 채널 보여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우리 고양이야. 내 고양이야. 어, 정말 귀엽지 않나요? 아, 고양이. 아, 그러니까 귀여워. 아, 감사합니다. 워, 워. 요. 아, 오케이. 어, 어. 저 위에 점색. 점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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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그 쇼츠는 너무 짧고. 네. 아, 그래요? 긴 영상이요? 어, 그래서 인기 순으로 해서. 어떤 거 보고 싶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일... 아니, 제일 잘 반응 좋았던. 2.3만에 있네, 2.3만에. 방금. 어, 이거요? 그, 네. 대충만 보게. 왜 언니 왜 언니 부디야 오늘 나에게 줄 프레젠트가 있단다. 아, 네. 어 맞네 맞네요. 템 1 하단보드 2개 키 서비스라고 유튜브에 나온 적도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실까요? 하지 마. 너 뭐, 뭐야? 그냥 딱 말할게요. 어머 괜찮아? 어디가 다 고양이 17이 아닌가요? 아 그럼요. 고양이 채널이에요. 아 고양이가 다 했는데 편집 그냥 거기다가 자막 달고 아, 아, 물론 수고는 했겠지만. 그쵸. 이럴 거면 세봉 씨가 아니라 저희가 우디를 영입하죠. 그치. 아 우디가 낫지. 어 우디 들어올 수 있나요 순이 그룹? 저 어디 아프세요? 아 이게 쇼츠를 만들 그 만들 수 있다잖아. 네. 그러면 쇼츠 편집자가 지금 공석인데. 아. DJ로서는 접으시고 쇼츠 편집자로 오실 생각 없어요? 뭐 정 안 된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거기라도 가야겠죠. 아 연봉이 너무 세. 월 천만 원씩 줘야 돼. 맞아 맞아. 13만 개 좀 빡세. 13만 개. 어. 자 오케이. 이 정도까지 했고 질문은 이거 하나 띄워주세요. 질문 내가 이거 한 3개 정도만 물어볼게. 자 질문 좀 순위그룹 다 알아요? 네 거의 거의 다 알아요? 그럼 순위그룹 그거를 좀 이거 띄워줘 보세요. 그 조직도 조직도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다가. 예. 조직도. 자 준비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용자력 테스트. 용자력 테스트? 용자력이 뭐야? 맞아 기획은 특히나 더 과감해야 돼. 용자를 그치? 몰라요? 예. 용자는 용자 용. 용자는 그, 아 대출이 어. 많은가 보네. 자 확대 좀. 자 순위 그룹 엔터 명단 방송에 띄어져 있습니다. 지금 띄어놨나? 아 용기 있는 자. 어. 자 본인 기준 가장 춤 못 추는 세 명을 말하고 가장 못 추는 1, 2, 3위를 정해주세요. 어. 아, 이건 진짜 쉽다. 어차피 얘 이제 못 봐. 어차피. 다 합쳐서요? 아니 댄스팀만 엔터.
말해도 될까요? 이거는 진짜 순이그룹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서 갑자기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잘 추거든요? 근데 뚜보님? 뚜보! 뚜보? 뚜보? 세 명을 꼽으세요 일단 뚜보 아 뭘 죄송해 아 그땅 어딨어 아 이 글렀다 얘는 근데 이제 눈뚜님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춘선이 정말 이뻐가지고 자 아니, 빨리 5, 4, 3 김예솔 김 아이 김예솔 귀여운데 오케이 네. 아 어, 오케이 네, 한 명 더 뽑 한 명 더 진짜 네. 한 명 더 5, 4, 3, 2, 1 5, 4, 다음은, 3, 2, 1 다음은 모르겠어요 아, 아무 공부를 안 했어요? 류아, 류아 네. 오케이 류아 채팅창 보지 말고 네, 안 봤어요 진짜 안 봤어요 자, 그럼 여기서 순위를 정해보죠 류아, 김예수, 뚜부 중에 딜레이가 너무 걸려 자, 3은 류하 3위가 류아 뚜부 2위가 뚜부 김예솔 김예솔 1등 아, 오케이 공부 1도 안 했구만 이게 못하는 순위입니다 1등이 못하는 거야 어. 1등이 못하는 거야? 네네 아 킹이 아, 제일 못하다? 아, 네네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뚜미킹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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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더 질문 더 많이 준비했는데 이 정도만 해야 되는 게 하나만 해야 되는 게 느낌이 딜레이도 많이 걸리고 용자 정도는 아니야. 그래. 네. 아니 용자 아니. 저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진짜. 저 진짜 기획 때 진짜 들어보고 싶어요. 준비가 돼 있어야 기회를 드리죠. 저 이제 진짜 자신 있게 할게요. 척척 안 할게요. 진짜로. 진짜. 마지막. 진짜 내야. 방송이 미쳐. 왜 그래? 기회. 어차피 이봐 이 순간밖에 없어. 맞아요. 아 제가 좀 이런데 오면 척척하더라고요. 아, 기획은 미쳐야 된다니까. 아 그러니까요. 들어와 보세요. 눈치 좀 보지 마라 눈치 좀. 아 예, 눈치 안 보겠습니다. 이거 좋다. 야 본인이 회장이라고 가정하고 무조건 구조정을 조정을 세 명 해야 됩니다. 세 명을 말하세요. 어. 최깨비 최깨비. 잠깐만 최깨비 꺼. 아 네. 최깨비. 아 덕이 형. 덕이 형. 예. 아 근데 너무 다 축 빼고 갑시다. 축 빼고. 그럴까요? 이제 축 빼고. 여자들로 세 명이요? 이거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이거 그런 말을 왜? 회장인데. 제가 지금 회장이죠? 네. 아 회장님. 오. 아, 그래. 아 저기 너 넌 좀 별로다. 뚜부야. 이제 그만 가라. 뚜부. 너 미지. 뚜부. 그리고 또 누구야? 순이 무지개 한번 보자. 순이 무지개. 유지개 5, 4 소희 또 여자 골라야 되는 거죠? 본인 회장이니까 채팅민심 신경 쓰지 말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인턴? 인턴은 빼고 갈까요? 빼야죠 네네 도원 도원? 예 도원? 이유는? 도원 소희 뚜부 이유 잘 몰라가지고 잘 몰라서 네. 아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럴 수 있어요 아 조금 아쉽네 많이 왜냐면은 이게 네. 점수를 딸 수 있는 게가 많은데 이 정도면 뭐 빵훈이가 섭외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척척 오지십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이런 쪽은 이제 공부를 해오겠습니다. 오케이.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네. 캐스팅 디렉터로 네. 캐스팅 디렉터가 빵훈인데 기획에 네. 디렉터 마음으로 개별 면접은 볼 수 있는 기회는 드려요. 아니면 오디션 때 볼 수도 있고 네. 다음번에 네. 그러니까 연락 내일 드리겠습니다. 뭔지 알겠죠? 네, 근데 저 티키타카는 좀 되거든요. 아니 뭐 처음부터 티키타카에서 뭐해. 남순이 어깨는 20cm 운동을 해도 23cm 근데
너 거울 봐봐. 아, 세봉아. 타격이 없어. 네 거울이나 봐봐. 아, 알았어, 알았어. 그거 왜 내절을 해? 그때는 아, 재밌었지. 왜 이렇게 쫄았어? 뭐. 자, 아쉬울 수 있겠지만은 빵훈이도 잘 안 알려준 부족한 탓으로 알고. 자, 일단 세봉 씨 이제 탈락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일단 보는 거야, 보는 거. 네. 본 개별 면접이니까 내일 네. 합격 연락드릴게요. 야, 감사했습니다. 세봉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기 어필 한번 하고 가요, 그래도 방송. 아, 저 설거지 잘합니다. 청소도 잘합니다. 가세요. 아, 오케이. 네. 세봉 씨, 네. 모셔드리고. 네. 다음번 그 오케이. 같이 모셔와. 왔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회사를 생각하면 회사에 어떤 진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인재들을 좀 추스리고 추스려서 해야 되는데 그냥 지 일회성 방송해가지고 예. 회장님 예. 그러면 새끼야 니가 너는 섭외해왔어? 그래서 제가 진짜 성심성의껏 인재를 데려왔습니다. 어? 진짜 데려왔습니다. 그 뭐야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너야? 예. 제가 인재 다른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 진짜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기서 회장님 오늘 뭐 좀 민심이 안 좋거나 한다 제가 진짜 0.1% 제가 그 반납을 하겠습니다. 아니죠. 예. 0.1로 아, 이 시청자 만 명의 시청자가 뭐 시간 내서 보는데 자신 있습니다. 0.1 말고 0.3 예. 정도 걸어야지. 0.3 아 자신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에 반납해. 예 진짜로 그 정도 자신 있습니다. 오케이 예. 다음 왔습니다. 오케이. 다음 당첨자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쭈러스 예. 오랜만이다. 야. 네 잘 먹고 잘 사셨나요 여러분들? 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으면은 잘 더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아니 근데 여기서 더하면 이제 잘 먹고 못 살 것 같아서. 자 일단은 러스 반갑고. 네 반갑습니다. 잘못해서 나간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퇴출당하는 인원은 언제든지 오디션 볼 수 있습니다. 맞죠. 네. 자 일단 자기 소개 또 한 번 더 하자.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올해 이제 만 19살 성인이 됐는. 저번에 한 두 달 정도 하다가 아쉽게 퇴출된 쭈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텐션 분위기 봐라. 이거 너무 어리니까 이게 또 분위기가 올라가잖아요. 혹시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최단태였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저희 수빅으로 잠깐 있었을 때 최단태 기록하고 이제 나갔거든요. 예 네, 이제 아 왜 맞잖아 사실이잖아. 그 이미지를 우리 그 향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걸로 난 만들었는데 네가 입었잖아 그걸. 그게 말이 시간 되는 거죠? 다들 코하고 있나? 그랬어 네? 저희. 저 회장님이 그 코 빼라고 하셔가지고 뺐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뺐다가 넣으면 다시 몇 초? 근데 더 예쁘게 했어요. 아 그래? 네 어때요? 괜찮으시잖아요. 진짜. 아 앞으로 더 했다고? 아 너무 피노키오 같은데. 아니 자꾸 코 끄다고 놀려가지고 사람들이. 근데 붓기가 아직 안 빠졌을 거야. 어 맞아요. 얼마 조금 됐는데. 덜 빠졌어요. 언제 했어? 2주 조금 넘었어. 2주? 아 2주면 2-3주? 2-3주? 네. 아 2주면은 더 봐야 돼. 1년 더 봐야 돼. 근데 맞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네 지금 뭐 코 어떻게 했는데 네. 당분간은 그냥 왕코로 살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2주면은 한참 멀었어. 네. 계속 6개월부터 잠붓기 더 빠지는 거야. 잠깐만. 회장님. 어? 이 붓기 때문에 좀 회사 생활한테 제약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연습도 격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 코에서 막 분필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제가 그런데 네. 그 경험자로서 네. 나오진 않아. 아, 막혀 있으니까. 나는 나오잖아. 알겠습니다. 역시 전문가세. 제가 그래서 기획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기획. 네. 자, 일단 네가 손수 지원이야 아니면 빠우니의 그 입김이 있었어? 아 저는 원래 사실 오디션을 아니 묻는 말에 대답만 빵언니 오빠의 약간 입김이 있긴 했는데 저의 의지로 왔어요. 일단은 요즘 전 이 정도만 물어봤어요. 러스야 요즘 뭐하냐 뭐하고 지내냐 그래가지고 너 이제 다시 순익으로 오디션 볼 생각 없냐 이 정도로 이거 물어보고 얘가 안 그래도 있다 그랬어요. 사실 원래 이제 댄스로 지원을 하려 그랬는데 저 이제 그 아니 제가 오디션을 볼라 했는데 예. 조금 더 회복을 하고 마침 오늘 이렇게 개별 면접 있다 해서 아 또 그래. 이렇게 본인 발로 될까? 나간 것도 아니니까 그래 뭐 그것까지 이해를 할게. 네. 하던 얘기에 오디션 뭐 있다 해가지고 뭐 오디션 보려고 했거든요. 회장님 픽으로다가 해갖고 오고 싶었는데
제가 그 뭐 빵 라인이라서 이렇게 온 건 아닌데 이렇게 먼저 연락 오셔갖고 이번에 왔어요. 그게 뭐 오디오 부분에 있어서는 귀만 안 죽으면 뭐 있었을 때 오디오 네. 부분에서 약한 편이 아니었어. 저는 감사합니다.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러스가. 그럼 네가 빵력 삼아서 해라. 안 돼요, 그거는.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정도면 인재였으면 퇴출 당했겠냐. 야, 방송용 이제 2년이고 평균 네. 50, 10만. 예. 야, 박 북이 빠지는 중이고. 맞습니다. 다시 잘해보고 싶다. 네. 네. 자, 근데 기획으로 지원한 거는 이제 왜? 제가 좀 어디가 커져가지고 춤을 잠깐 동안 못 추거든요. 아, 아. 네. 그래서 그동 근데 좋은, 좋은 수술하고 왔구나. 네. 왜 네, 여자들 좋아하시고. 여자들 하면은 100%가 아니라 1000%가 네. 만족한대. 예,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인조인가에 대해서. 아 무슨 소리예요? 이거...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퇴근을? 아니에요. 병원에서 출퇴근하는 거 괜찮아? 아, 저 이제 괜찮아? 일상생활 되니까 왔죠 또.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기획으로 와서 일단 발 걸쳐놓고 회복되면은 네 언제든 댄스도 가능한. 언제든은 아니고 한 달 정도. 자 그럼 빵훈이한테 물어보자. 네. 네. 인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뭐 있었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에서 원래 이제 여자들이 많으면 눈치를 보게 되는데 이 친구는 일단 눈치를 안 봅니다. 눈치를 안 보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눈치 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원래는 이게 다 살이고 민심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다 신경 쓰면서 방송하는데 얘는 일단 민심보다도 방송을 살리기 위해 먼저 이렇게 하는 맞죠, 스타일. 맞죠 맞죠. 그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를 엄청 높게 샀습니다. 야. 예. 이제 네가 좀 가르쳐. 빵, 아 저는 빵 반. 합반 예. 묻히라고. 전 태물은 안 건드립니다. 아니 태물. 아니, 제가 그때 살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 확실히 변했어. 아, 조금 아 이제 좀 제가 한번 이 사람이 날아갔다 오면 좀 맞지. 달라지고. 맞아. 너의 간절함을 네. 보여줘봐. 제 간절함이요? 저 너의 뭐 증명된 것들이 많긴 해. 네. 근데 실망한 것들도 많았었어. 막상 해 보니까. 제가 그 부족한 걸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부족한 거 가장 큰 게 일단 물소력. 그래서 키워왔어요. 네. 야 완벽해졌다. 아, 진짜 아니. 아 이거 맞아. 아니, 아, 이거 맞아. 아니, 아니지. 아니죠. 정확히 뭔가, 잘못했죠. 왜요? 물수록 상승 1도 안 했어요. 왠 줄 알아요? 왜요? 네 입으로 얘기하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어. 맞잖아. 아니 그건 아직 맞잖아 여러분들. 아, 어차피 걸려.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니, 어차피 근데 걸려. 무슨 물수력이 상승한 거야. 이게 대단한 게 근데 이렇게 아직 대놓고 오픈을 안 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럼 오픈을 하는 거야. 오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색 그 딱 회 색깔 뭐 반팔티라도 입고 오던가 그렇게 감이 없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직 보여줄 수 없어요. 아니 우리가 보여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 누가 보면 개변태로 알겠니. 아니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저는 그 좀 레전드 비키니 방송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놈의 비키니 안 보고 싶은데 계속 그러네. 자 아무튼 그러면 그래 준비 오케이 준비성 좋았어. 네. 완전 좋았어. 감사합니다. 물수력을 위해서. 네. 너를 위해서. 근데 두 번째 기획 오면은 네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기획 우리 회사에서 몇 개월 있었지? 2개월 있었어. 2개월 나간 지는 얼마 됐지? 나간 지는 1개월 됐어요. 1개월? 그동안에 뭐 기획 이제 하면서 이 오디션 보기 생각까지 네. 무엇을 기획했는지 이제 순위로 하면은 일단 계획이 가면은 제가 기획 가면 제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편하게 저를 이렇게 딱가리처럼 부릴 수 있다. 또 보니까 그 여자 언니 멤버들 분들이 이렇게 엔터랑 뮤직에 대해서 서포트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저한테 다 시키실 수 있는 거죠. 야, 네가 노예야? 네? 야, 우리 회사는 노예가 필요 없어. 그냥 너 다 같이 잘 되기 잘 되자 마인드인데. 아. 무슨 뭐 다 시켜만 달래. 그거 말고. 근데, 네. 하긴 역혐한테 컨텐츠 바라지 말라 했지. 근데 기획이 들어오면 기획도 해고. 아, 컨텐츠. 그 좀 더 만만한에 들어오면 주먹이 온다 한번 하고 뭐든지 그때 그때 주먹이 온다? 네 저 뭐, 그거 잘하거든요. 그렇게 싸우고 싶으면 저기 그 뭐야 방거리 기 홍대 4시에 나가면 너랑 맞짱 떠는 사람 존나 많아. 어? 일로 와. 너, 아니, 너, 패기 보시면 패기 너 어제 예
그 뭐야 기획 조금 혼났다고 너네 너네 둘 안 하는 것들 있어가지고 짬 때리려고 맞지? 아 아니 아닙니다 아야 아니 저 아니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이도류지 않습니까 거기다 방송도 잘하는데 야 내가 내가 거듭 말하지 두 개를 하는데 둘 다 어정쩡하면 그 이도류 이류라고 이류 그냥 뭔 이류야 진짜라니까 야 세 개 다 할 줄 알면 모래 그 세 개 다 어정쩡하면 삼류예요 삼류 얘 삼류 넌 이류야 이 새끼 얘 왜 이게 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랩도 잘해 지 닮은 랩도 잘해 너네들 야 어? 너네들이니까 빵력 사무소 나 이 새끼들아 임마 아이고 아니 이런 애가 없어요 어? 그래요. 아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람 데리고 왔길래 저는 그랬는데요?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그리고 아, 아니야 이렇게 네. 해봤자 어차피 너 같은 사람 없어. 괜찮아 자신감 있게 편하게 편하게 그리고 오늘 이제 편하게 네. 그 자리야. 저 오빠 얼마 들었다가 댄스로 왔다면 들을게요 근데. 자 일단 그러면은 뭐 댄스 이런 것도 3티어인 거 알고 있고. 네. 일단 물어볼 게 그래 이거 하자. 내가 물어볼 거 없어 이제. 미리 준비했어. 자. 오. 질문 자 순위 그룹의 면접을 원해서 온 거니까 아마 순위 그룹 멤버들의 개인 방송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죠? 네 맞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본 개인 방송 본 방송 중 개 심노잼 세 개를 말하세요. 개 심노잼 세 개요? 딴 건 모르겠고 헬기만 기억나네 스키우. 일단은 그 새로운 신입들 중에 그 테리추? 그냥 기본적으로 소통만 하시더라고요. 테리추. 딱히 뭐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좀 그랬다. 테리추. 예. 테리추. 그리고 또 누가 있지? 그 미나 언니도. 그냥 똑같이 맨날 아니정 아니정 이렇게 하시고 그냥 똑같은 갬박. 강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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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또. 미나 아까 위에 있던데 아, 예, 위에는 편하게 계시더라고요 편하게 그 말고는 다른 분들은 다 밑에 세 명을 골라야 된다고 한 명 더 도원? 도원? 네 도원이 어 도원이 보통 이제 위에 있는 분들 보다 보니 어 근데 위에는 있긴 한데 어. 뭔가 재미는 좀 어 왜 이렇게 많이 보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 아니 많이 볼 순 없죠 예쁘고 귀엽고 애기고 근데 너도 예쁘고 귀엽고 애긴데 왜? 저 뭐요? 아예 그렇게 생각 그래서 코했잖아. 했더라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잘했어. 자, 아 이거는 좀 뭐 아무튼 다른 걸로. 개발 다 보진 않아서. 이건 이거 가야 되겠다. 단두가다에 지금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네? 생존을 위해 주주들에게 어필하고 주주 투표 50% 넘기면. 예? 인턴 합격에 가산점을 주도록 하겠어. 재현 씨가 1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었군요. 야, 그때 못 넘었거든요. 너 단두대에서 갔잖아. 야, 잠깐만. 너 나 단두대 동기 아니냐? 맞지 않아 얘? 야,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러니까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아, 그때 단두대 동기였었나? 네. 그때 저가 갔거든요. 아 그래? 네 여러분, 저 여기서 못 살면. 빵력 사무소 아 진짜 가는가요? 어 특별 목록 이거 좀 해줘 이거. 이런 것도 꿀게 되네요. 단두대 지금 넣어줘. 야 왜 자꾸 빵력 사무소를 팔아? 아니 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새끼야. 저 안 돼요 여러분들. 잘 어울리긴 해 빵력에. 아닙니다 야. 저는요 순위 그룹이 좋고요. 아, 빵력이다 가자 공약이요 성공. 자 이거 이제 하지 말고 너 혼자. 해. 네 저 혼자 하겠습니다. 저 이번에 강화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위해서 레전드 비키니 방송 준비해왔고요 저를 알려주세요 제발 저 빵력 사무소 가기 싫어요 여기 떨어지면은요 이 분들은 같이 하는 거 절대 말도 안 되고 여기 갔다가 그냥 저 인생 앞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넣어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보셨나요?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 풍력도 아주 높고 진짜 솔직히 저보다 방송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신인들 다 가만히 그냥 가만히 풍만 빨고 있더만 안 그렇습니까? 저가 있다면 이 합방 뭐든지 다 살릴 수 있어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방송을 위하는 뚜러스. 10
아시겠죠? 네.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이 스무 살 아이의 인생을 좀 살려주십시오. 스무 살 아이 자, 인생 앞으로 다 꽃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자, 투표 시작해주시고 자 쭈러스 단두대 퇴사시키자 퇴사시켜 기회 아, 주자 퇴사시켜라 자 내 좌측에 그래프 뭐야 다 도주세에서 나 5 4 3 2 1 아니 변한 거 맞습니다 자 투표 마감해 주시고 공개해 주세요 과연 어? 와. 기회 주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회 주자, 58.9%. 야! 아, 다행이다. 아, 제 트라우마가 회복됐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뭐, 이거는 그냥. 삭제. 네. 치워. 너무 이중리를 해. 여기 잡았다, 저기다 잡았다. 오케이, 가산점 줄게. 어? 네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감이 좋아, 역시. 다음. 쪼지 말고 펴, 해! 네! 다 질러. 순간 자. 옛날 기억이 내가 일일이 이걸 다 해야 되겠다 아. 자 순위 그룹에서 어! 이 사람 오래 버티네 와. 하고 오. 버티네 싶은 사람 두 명을 지목을 하고 그 이유까지 그 어떻게 진짜 오래 버티네 아이고야 쉽잖아 이런 거 쉽다고요? 어, 자, 두 명. 일단 저기 저 진솔 언니? 진솔이 언니? 네. 아, 왜냐면 휴방을 지금 제가 두 달 했잖아요, 순위 그룹 생활을. 근데 벌써 장기 휴방을 두 번 했거든요. 아, 그래도 되게 풍력도 좋으시고 팬도 많으셔가지고 아니 채팅창 미니 좀 신경 쓰지 말고 너 혼자 있는데요.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긴 하시는데 와 그래도 그렇게 휴방도 많이 하시는데 진짜 오래 살으신다. 대단하시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오래 하시는 분은 우리 학수. 솔직히 저번 단두대 갔으면은 잘못됐으면 그 잘리신다는 수도 있을 텐데 난 2년을 했어 2년을 지금 아 그니까 어디 잔바리 새끼가 최단태 새끼가 저 아니었으면 쥐새끼처럼 다시 기어들어와가지고 야 니 아니었어 야 얘가 잘렸어 얼마나 차이가 고마워야 돼 얘 아니었으면 니가 잘렸어 개소리야 새끼야 임마 어? 저한테 고마워야 돼 야 나는 그래도 짬이 있지 새끼 어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니가 어디... 짬 믿고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야, 뭐야? 자, 흰 새끼네 이거. 아 진짜. 아,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이 질문. 아, 씨, 좀 키워줘라. 이거 안 보인다. 자, 너네 이걸로 해야 돼. 오. 아, 이건 아, 춤 못 추는 사람 그냥 말할 것 같고. 이거 아까 보고 준비했나 보다. 아 근데 이 문제가 모르는 게 맞네. 정배가 있으니까 자 이거. 너가 회장이야. 아하. 구조조정해야 돼. 제가 회장이에요. 이유까지 말해. 알겠습니다. 아 세 명 살려주세요. 세 명을 잘라야 돼. 어디 보자. 살려주세요. 아 저 일단은 학수랑 진솔이 빼고 다. 알겠습니다. 저 미켈 언니. 미켈? 네. 이제 결혼하실 때가 되셔가지고 좀 놔드리고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기 그 뚜부 언니? 뚜부? 네 뚜부 언니는 이제 그 메이크업 하시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뚜부는 메이크업이나 해라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한 명 테리추 테리추 그 베비런 할 것 같아가지고 아, 빨리 아, 먹기 하지 못하게 미리 그래 미리 잘라버리자 회장의 눈은 정확하거든요 나 테니스 베비런 한다고 얘기 안 했었는데? 아 그래요? 아 제가 순간 회장이 된 줄 알고 아 맞네 아, 그러네 어? 너의 그 저희 감이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안 하려고 했지만 네? 이건 넌 해야 돼. 엔터에서 명 가장 춤을 못 추는 세 명. 아 이거요? 아 엔터. 쉬워? 이거
아 쉽죠. 쉬운 건 아니지만 어. 일단 뚜부 언니. 뚜부? 세 명이죠? 어. 뚜부 언니, 긴. 긴? 그 류아 언니는 노래를 더 잘하시니까 류아 언니. 어 진짜 왜 이렇게 생각나네. 긴. 순위는? 순위는? 순위. 어. 못하는 사람. 못하는 아, 사람. 순위 1등부터. 어. 아 뚜부 언니. 어. 1등 뚜부 언니. 어. 2등. 긴. 긴. 김 사장님. 아니 김희석 언니? 어. 아 누가 제일 못해? 이거 진짜 에? 아니 아니 반대 누가? 반대 아 반대? 네. 어 이게 맞네. 이거 보는 눈이 맞네요. 맞아요? 아까도 그렇게 했어. 어 그래요? 어, 어 아까는 김희 아까도 똑같았어. 어 류아가 그 정도야? 그 ETO 되시긴 아니, 하셨던데 저게 다 잘하는 사람들 근데 나머지 명단 보면 저, 고개가 맞아 근데 아 테리추가 ETO로 갔잖아. 어 맞아 맞아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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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배긴 해 그렇습니다 정배네 자 제가 춤을 못 춰도 보는 눈은 너한테는 요 너한테는 어디서 이거 자 기박수와 빵운에게 동시간 때 섭외가 요청이 왔다 기획이야 둘 다 아 기획 팀장이야 아 어. 이거는 기획 팀장이야 한 곳에 무조건 나가야 한다며 어느 방송에 나갈 건가 그 그냥 아. 맨날 뻔한 그 방송 가겠어요 또 아유 그 방송 아, 저는... 통화가 좀 대본 안 봐도 뻔한 아! 시나리오 그 방송. 자 아, 이유까지 여기... 얘기해야 돼. 이유까지. 아 여기 가면 또 빵라인이라고 올 것 같은데. 아니. 어, 이 새끼는 지가 프레임으로 만들어. 그래도 현수보단 빵은 이쪽. 어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다. 이유. 저도 템. 저도 가기 싫어요. 저도 태물이랑 방송 아니에요. 예. 제가 뭐 태물은 어. 거기가 만든 야. 프레임이에요. 아, 프레임. 여기 가서 방송을 망쳐야지. 아유 여기 갔다가 더 태물 되겠어. 그 개구리한테 올챙이 그 불맹이 던지면은 개구리를 못 자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 뭐야 이게. 아, 안 맞아요 저랑. 어. 그러니까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는다고요. 그래 너 개구리 닮았어. 저. 야 오케이. 아, 결이 안 맞아. 결이. 빵우니한테 간다. 네. 오케이. 용자력 테스트에서는 뭐 거릴 게 없어. 그쵸요. 용자예요. 아주 제가 대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잘린 덕분에 살아놓고서는 아주 지금 야 마치 내가 너 아니었으면 뭐 그냥 잘렸을 거라고 생각한 아이, 나도 새끼야 민심 괜찮아 요즘에 임마 알겠는데 새끼는 아, 무슨 뭐 어디로 두 달 깔짝 대놓고 지금 2년 한 사람한테 비비고 있어 어디 잔발이 새끼가 일단 하세요 2년 해서 말 한마디를 안 줘 이거 이런 애가 있어야 돼 미친 야 너 끝나고 3층에 남아봐 잠깐 왜? 아. 약간 뭐 이런 애를 데려왔어 이런 애 있어야 돼 니나랑 얘랑 같이 옆에 두면은 그 사람 죽겠다 가운데 있는 새끼 그냥 죽어 응. 스트레스 받아서 뒤질 수도 있어 나도 미나 1대1로 못 이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쥐지 때리거든 그래서 기획에 무조건 인재다 기획에 확실히 그 필요하다 기획에 남자만 어. 너무 많아요 지금. 맞아 딱 제가 투입해야 좀 너무 칙칙해요 지금 너도 칙칙해 그래 아 왜요 저 상큼해졌네요 아. 그래도 여기에 비하면 새끼도 없어 저도 찍히고 아 너무 노안이 됐나 자 오케이 네 자 그럼 오디션 다 봤다 응 네.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아 뭐야 오디션이래 면접도 아 예 저는 이번에 다시 뽑혀갖고 여러분 실망 그 부족했던 점 다 이렇게 발전해갖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빵역사무소 말고 순위그룹 회장님 밑에 있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보나마나 또 오면 또 신나고 진짜 프리스타일 랩만 하다가 또 가겠죠. 예. 할 줄 아는 거 랩 먼틀인데. 그 현수님한테는 안 할 거예요. 시끄러워요. 예. 현수. 랩도 아깝다 이거잖아. 어. 그래요 그래요. 어차피 야 너는 신입 돼도 저 인턴 돼도 내 우리 집은 오지 마라. 너랑 결이 안 맞으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얘랑 여러분들. 안 맞다. 좋았다 좋았어 좋았어. 네. 역시 방송가 안 좋았구나. 어 들어가 네. 들어가 네. 연락 내줄게. 한 명은 안희정한 이정 한 명은 채끼채끼 정신 나가겠는데 키키우. 아 근데 아 머리야. 막상 데리고 오고 보니까 우리가 기획이지. 네가 알아서 해. 만약에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일단 데려왔으니까 네 밑에서 다시 방송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뭘 배워? 아, 기획에 뭐 사람 모자르다며. 우리는 안 모자라 지금 충분해. 뭔 소리야? 비타도 지금 거 없어가지고 지금. 아니, 지금 빨리 모자.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까 네가 데려. 자 이제. 자 일단 그러면은 빵우니가 캐스팅 디렉터로서 데려온 네. 두 명 다 받고. 네. 아 근데 기획이 모자르긴 한데 제가 인재를 데려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순위 그룹에 필요한 인재 어.
이 뭐랄까 순위 그룹에 엔돌핀 같은 사람들께 딱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게끔 그런 좀 밝은 텐션의 소유자가 필요합니다. 어 맞지 맞지. 아 러스 러스 템을 데려와가지고 뭘 템이야? 잘 존나 그냥 반짝한 애잖아요. 그냥 반짝 스타 해가지고 다 템을 데려 데려오고 그 다음에 뭐 세봉인가 뭐가 무슨 뭐 동막골 데려와가지고 무슨 뭐 아니지 이거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밝은 기분 좋은 상큼한 친구 제가 한 명 준비했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면 일단 춤을 좀 좋아합니다. 해가지고 텐션도 좋아서 기획도 가능하고 댄스도 가능한 그런 친구로 제가 선을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하루에 또 여러분 이번 주에 또 한번 행복한 엔돌핀을 저희가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군데 누군데. 자 일단은 준비는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불러 모셔보자고. 예, 자 들어와라. 자 여러분들, 누구야? 예, 아 여러분들 이제 또 매일매일 이제 또 퇴근하시고 지치고 또 다음 날 또 출근해야 되고. 예. 엔돌핀이 돈다고? 어, 돌핀. 엔돌핀, 좋아요. 엔돌핀님 아니야? 친하잖아요, 저랑 돌핀이. 돌핀이야? 예, 친하잖아요. 예. 오, 그럼, 야, 그럼 다른데? 오야, 야, 뭐 졸라 예쁜데? 실루엣?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아, 설마 뭐 엔돌핀이 왜 와? 아니 웃을 수 있어. 돌핀 친해요 저랑. 왜? 저랑 같이 한복 데이트도 하고. 뭐야? 자 일단은 네 들어오세요. 들어와. 아! 어 들어와 들어와. 야 진짜 야 이 새끼. 반갑습니다. 야! 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안녕하십니까. 헛동아리 아니야? 자 일단 인사해라. 뭐야 이분. 키가 너 왜 이렇게. 야 내가 굽 없는 거 신고 오라 했잖아. 아 굽 없습니다. 2cm밖에 키가 엄청 크지 뭐야. 자 일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인사 인사 안녕하세요. 자 손 대봐도 돼요? 잠깐만. 야 씨발 농구선수야. 아니 야, 아니 야 내가 남자친구 손이 작은데 나보다 손 큰 여자들 그래도 드물거든? 전직 이제 선수 출신이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드리블 자의 농구 아 선수? 진짜요? 아니요. 아니 아니 어 손이 엄청 큰데? 그러니까 날조를 잘 배웠는지 그 구라를 이렇게 쳐. 그만큼 이게 뭐랄까 또 기럭지가 시원시원한 거죠. 또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혹시 해외여행 갔다 온 적 있으세요? 해외는 일본밖에 안 갔습니다. 그래요? 아, 네. 일본. 먼저 말을 해가지고 못 치겠네. 태국 갔다 오시는 얘기였다. 일단 앞으로 가세요.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가세요. 자. BJ명 뀨이님. 야, 또 뀨이. 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보시면 돼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BJ 뀨이라고 하고요. 역캠보다는 엽기적인 캠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댄스를 출 때 정말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순위그룹에서 저의 모습을, 끼를 발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야, 그렇지. 전 직업이 뭐였나요? 전 직업은 제가 항공과 졸업하고 연기과를 졸업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떨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네. 딕션이 그래도 좋구나. 예, 예. 또 항공과 출신입니다. 와. 99년생이면은 25 26. 탁구로 활동 여부 그냥 대답만 해 주세요. 네. 안 좋게 나온 적 없죠? 아, 절대 없습니다. 예, 그럼 됐어요. 네. 자, 엔터에 지원했는데 키가 몇이십니까? 172cm입니다. 172. 제가 이제 72.8이에요. 아, 그래서 학수님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저랑 똑같아요. 아니, 근데 학수가 문제가 아니라 애들하고 이제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댄스에서 네. 가장 큰 애가 도원이 아니야? 168? 168. 도원이가 68, 9. 예, 네, 뭐 그 정도? 168. 예. 네. 아, 너무 큰데. 174cm. 어 그럼 굽을 안 신으면 그 맨발에다가 신발 색상을 해가지고 그려서 네. 맨발에다가 신발을 이렇게. 그려서 구부처럼 네. 만들면 되거든요. 자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자 분야 경력 시즌 2기 크루 업투유 2 몇 등 했어요? 20몇 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00명 중에? 네. 어 그래도 꽤 거셨네. 네. 학동아리가 아니 학동아리 1회 나가지 않았어? 지금 학동아리는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그때 1회 출연하지 않았어? 예, 지금 학동아리 소속이어서 오늘만 좋은 결과 있으면 바로 자릅니다 제가. 왜냐면 학동아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동아리는 한 달에 한 번만 합니다. 잠깐만 이거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아니 이게 뭐 아니 그거죠. 뭐가? 네? 이게 그 빌드업이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빵력 삼아서 안 데리고 오잖아. 아니 데려와도 좋아. 예, 예. 같은 그 뭐 우리가 순위 그룹이 아닌 건 아니잖아. 예, 맞죠. 좋긴 한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어? 이 새끼?
자기 학동아리 쭈이 홍보 차원을 야 잠깐 이거네 진짜 오해십니다 다 또 까봐 아니 잘려도 돼 너 홍보만 하고 와 뭐 이런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야 로리야 너도 와 제가 절대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야 로리 데리고 올게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학동아리를 같이 하는 도중에 먼저 연락이 왔어요 네 제가 뭐냐면은 순위그룹 오디션이 혹시 언제냐고 네. 오디션을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 오디션 저희가 쉬잖아요 그래갖고 다음 일정 나오면 알려주겠다 했는데 오늘 이제 그 면접 그 본다고 하니까 혹시 나도 면접 볼 수 있냐 그렇게 연락이 와서 카톡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수장 입장에서는 네. 학동아리 하고 있는데 그리고 네. 다른 그룹 아 다른 그룹 아니 순위 그룹 오디션 보고 싶다면 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순위 그룹이 우선이죠. 왜냐면 학동아리 출신에서 또 순위 그룹에 만약에 배출이 된다 그럼 학동아리 위상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애들이 이제 어? 야 학동아리에서 좀 활약했더니 순위 그룹까지 가더라 그러면 애들이 이제 학동아리에 좀 더 적극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저는 약간 하청업체 느낌의 아니지만 아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윈윈이죠 아 그러니까 학동아리를 키우려고 데리고 온 거네 아니 이 새끼가 자꾸 너나 좀 너는... 키워 이 새끼야 야, 아니 전혀 연관성은 없습니다 정말로 어 알았어 알았어 유착한 게 아닙니다 알았어 네. 자 일단 방송 경력이 3년 네 평균 시청자 20명 네 풍력이 좋으네? 풍력! 아, 방송 근데, 잘합니다 아, 근데 네. 얼굴이 왜? 에? 네. 20-30만 개 풍력이 에? 근데 이제 얼굴 쭉 가까이 와보시겠어요? 네 아 뒤로 가세요 아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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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베이비 페이스네 네 우상이어가지고 우상 우상 네. 우상 우상 너무 좀 상이 좋다 그 다음에 경력이 이게 춤을 많이 이렇게 해본 적은 따로 없으신 것 같네요. 그냥 도전하고 뭐 약간 이런. 느낌? 네, 도전하고 어. 춤 추는 걸 좋아해가지고 계속 노력파입니다. 어. 네. 지영 얘기가 춤출 때가 제일 행복하고 방송을 좋아해서 한 달에 휴방 없이 방송하고 네. 다양한 한, 휴방 없이 면 아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려 노력 중입니다. 네. 여기서 그럼 끊어서 콘텐츠 뭐를 했어요? 제가 그 야방 여행 콘텐츠도 하고 그것도 하고 그리고 그. 제가 여동생 있는데 그때 여동생이랑 같이 했을 때 탐방을 오셨더라고요. 누가 제가요? 네. 어? 그 여동생 데뷔시키라고 한 분이. 네. 어? 어제. 여동생을 데뷔시키시지? 아 이분 이분이었어? 네. 여 아, 여동생 네. 연습생 출신 맞죠? 네네네. 어? 네. 어? 어? 회장님 바로 또 아시잖아요. 아 이분이었구나. 몇 살이에요 동생? 아 근데 19살이라서. 아씨. 어. 어 19살. 19살이라서. 어 20살. 오. 아직 너무 많이 남았네. 네. 아 안 돼 안 돼. 나는 한 한 살 정도 어리면 난 소개로 갈라 그랬지. 아 이분이. 그래서 제가 아, 이제 BJ 제가 BJ라고 하니까 빠부님이 아 아 예 하고 바로 나갔어요. 아 콘텐츠 사실 콘텐츠 엔터에 지원했으니까 콘텐츠는 뭐 물어보지 않을게요. 기회를 발상하면서 설정하고 제약상 없고 너무 건강해요. 맞아요. 오케이 춤 한번 볼까요? 예. 지용국이 빨간 맛. 빨간 맛 그거랑 어. 트와이스 티어럽입니다. 오, 예. 아 이분이 학동아리였구나. 아이. 아 진짜 겜방 진짜 잘해. 아 방송을 어. 잘해요. 네. 아 그리고 네. 텐션도 너무 좋고 풍력도 진짜 좋으시고. 아 겜방은 너도 잘하는데 여기 와서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상관없어. 아 상관이 없네. 여기서 잘해야지. 맞네. 여기 잘해야 돼. 아, 딱, 어. 네. 춤 한번 보자. 자신 있게. 쫄지 말고 해. 네. 알겠습니다. 너 여기서 못 추면은 너 혼난다 집에 가서. 네. 아니 잘해. 집중해. 티아로 아니면 어. 빨간맛 먼저 빨간맛 빨간맛 틀어주시고 어, 이거 이거 틀어주시고 와 근데 키가 진짜 크다 자 준비됐어요? 네 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크로마키 같지 우리 집 좀 가까이 와보시겠어요? 네 아 내가 좋다. 배경이 하얘서 그래 아우 기록지 좋다 와 진짜 크다 저희 규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방송 능력이 텐션이 좋아요 제가 학동아리 한 번 이제 합방을 했지만 그 한 번의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지금 학동아리 분위기 굉장히 좋잖아요 네 우리. 맞습니다 진짜 한 번 방송했는데 네.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건 텐션이 좋아서 진짜 예, 방송적으로는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준비됐지? 네 좋았어 자 레드큐 해주세요. 레드큐. 아 이거 내가 좀 이거 좀 치워줘야 됐구나. 레드큐. 이거 하고 전체 화면 해주세요.
싶고 뜨거운 여름밤에 바람은 불고 너무 쉽게 사랑 빠져버릴 19 우린 제발 어울리고 끊어져 좋아 첫눈에 반해버린 네가 자꾸만 생각나 바람한테 기린이라니 아니 좋다고 어? 시원시원 기럭지 어. 야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기럭지가 여러분들 예. 예. 일단 춤은 그렇게 완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아, 이 정도면은 어, 얼, 이 정도면 연습을 얼마만에 했나요? 연습이요? 연습은 제가 바로 준비를 해서 바로 왔습니다 아 이거를? 오, 오늘? 네 오. 바로 준비해서 바로 왔습니다 시간이 또 예 그런 거 같긴 해 오늘 당일로 참 좀 제가 노력파라서 근데 아, 노력파죠. 예. 노력을 진짜 많이 하고 그리고 동생 이렇게 계속 연습 같이 연습 붙어가지고 1대1로 해주기 때문에 집에 선생님이 있는 거죠? 네 집에 선생님이 예. 있어가지고 예. 네 전혀 튀게 막 팀에서 튀게 그렇게 너무 못 춘다 이런 느낌 전혀 아니 그냥 키가 튀어요 아 키가 키가 튀어요 자 일단은 네 평균 풍력이 이거보다 떨어질 수 있어요. 아, 네. 안 돼, 다 의미 없다, 의미 없어. 의미 없다. 맞아, 일단. 그 전, 이거 하지 말고 네. 순위 그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지, 관심이 네. 있는지 그거 네. 한번 아는 것만 좀 읊어줄 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 순위 그룹은 순위 엔터 그리고 순위 기획 있고 그리고 순위 노래 그 팀이 있잖아요. 노래 그 팀이 무슨 팀이에요? 노래 순위 엔터 순위 그룹 어 있어 떨려. 있어요 넘어가고 넘어가고 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킨나미 사장님이 순위 엔터 사장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 순위 기획 사장님이시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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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지금 숨이 좀 차는 것 같으니까 물 좀 물 좀 아 물 물 물 좀 물 좀 여러분 절대 체력 이슈는 아닙니다 지금 네. 뛰어와가지고 집에서 네. 뛰어왔어요 네. 진짜 바로 뛰어왔습니다 네. 그래 성실하고 뭐 다 네. 좋은데 네 감사합니다 학수한테 물어볼게 예예 예. 이 친구가 하고 싶다 해서 데려온 거지? 예, 진짜입니다. 저는 카톡 제가 공지로 좀 따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입니다. 그러면 너한테 물어보면은 이 친구의 순위 그룹에 들어오면은 장점이 뭘까? 일단은 그 춤 실력 보셨죠? 절대 순위 그룹에서 막 상위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안 되는 애들도 무대를 되게끔 만드는 게 순위 그룹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엔터 들어가면은 무대는 충분히 뭐 한 무대라도 무조건 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만들어 줄 거니까 여기서. 그거는 둘째치고 방송적으로 봤을 때 일단 합방할 때 기본적으로 1인분은 합니다. 그리고 좀 기본적으로 밝은 에너지 약간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저는 좀 좋게 생각을 했고 예. 뭐 모난 구석은 딱히 크게 없다고 봅니다. 예. 그게 개인 방송 저런 거에서도 저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저희 러스가 훨씬 낫네요. 러스는 그래. 예. 아까 엄청 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러스는 왔다 갔죠. 예. 아니 뭐 예. 여기 와서 비교를 하고 그래. 또 이렇게 또 대결하는 거지 뭐. 따로 이제. 자, 오케이 학수가 저 정도로 장점을 얘기했으니까. 예예. 본인도 엔터를 보셨죠? 네. 엔터에 내가 들어간다면 어떤 장점이 될 수 있을까? 일단 저는 체력이 죽지 않기 때문에. 이 그룹 내에서 이제 진짜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리더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네. 리더를 하면서 이제 진짜 애들을 약간 지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개인적으로 가서도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또 큰 딸이라 가지고 동생들이 되게 어려요 그래서 리더 같은 성격도 할 수 있고 네, 진짜 그리고 제 장점은 진짜 제가 두 달에 한 번 휴방 할까 말까 할 정도로 방송을 네 방송을 너무 사랑하고 방송에 죽고 방송 이 아프리카에서 진짜 저의 뼈를 묻을 거기 때문에 방역사무소로 와야겠네 활동 안 해봐요 큐이 씨 네 순위그룹
진짜 오래 하고 싶습니다. 저도 어. 3년 차 때는 네.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3년 차 때부터 점점 사람이 변해가더라고. 나는 우리 순이 그룹의 도원이 어서 오십시오. 너무 고마워가지고 끝날 때마다 팬들이랑 브이 찍는데 그게 얼마나 갈지 저는 기대 중이에요. 그게 초심을 안 잃을지 기대 중이에요. 아무튼 더 얘기할 게 있어요? 진짜 뽑아주신다면 진짜 제가 계속 그 방송을 봤는데 되게 짧게 하고 가시는 분 보면 아 진짜 이런 좋은 기회를 왜 가지고 안 가실까 진짜 보면서 제가 너무 아쉬웠어요. 제가 이 자리를 좀 채워가지고 오래오래 진짜 열심히 해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간절함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인드와 이런 건 다 좋은 거 같아. 마인드랑 뭐 막혀있다. 진짜 아픈 거 없는 거 같고. 네 아픈데 전혀 기획으로 댄스부로 지원한 거 아니지 엔터로? 엔터로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도전하는 마음 예? 아니 엔터 엔터 도전한 거라고. 네 엔터 일단 엔터를 이 새끼야 미쳤나 뭘 미쳐 이 새끼야 임마. 자 앉으시고 앉아. 기획을 물어보 아니 순위 그룹에 엔터가 아니더라도 순위 그룹이면 상관없어요? 아 뭐든 저는 열심히 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또 연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가 네. 전공이에요 전공. 아 연기 전공? 네. 근데 왜 안 적어놨어? 그걸 왜 안 거기 항공과랑 연기 같이. 어디? 네. 어디? 적혀 있지 않아? 안 적혀 있는데? 안 적혀 있는데? 항공과도 안 적혀 있는데? 아까 얘가 얘기할 때만 네. 있나 보네. 예. 그 아 말했어 아까. 예, 유튜브 그 오도씨라고 개그맨들이 하시는 그 70만 유튜브 거기도 계속 꾸준히 해서 나와서 그러면 이게 저작권이 있지 않나? 못 보지 않나? 본인 나온 거면 이제 보니까 네, 그래?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일로 가까이 와서 본인 나오면 봐도 되죠? 네 상관없지 않아요? 여기 와서 쳐주세요. 네 오도씨? 네 70만 유튜버 와 아니 아 이거 접니다. 세 번째. 네. 예, 세 번째. 세 번째? 네. 그러면은 부산 사투리스가 좋다고 했잖아요. 네. 저 사람이 사투리스. 그러면은 부산 사투리스가 좋다고 했잖아요. 네. 저 사람이 사투리스. 내가 당만 치. 조금 더. 처음 왔대. 어디 보고? 아티키야? 네 그저 아 네. 그쪽에서. 여기다. 집에서 서울. 처음 왔어? 또 왔는데 막 그 그물이 막 으리으리 하고 엄청 좋대. 그치? 너 말로만 들었던 홍대 내 오늘 데려갈게. 너무 좋다. 그 잘생긴 오빠야들 많은 거 아이가?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지. 그럼 나 안 나간다. 아 그래? 야 근데 너 진짜 이렇게 보잖아. 너 서울 사람 같아 지금 약간. 그랬나? 좀 꾸밋다 오늘도. 말만 안 하면 서울 사람 같아. 사투리가 나 봐봐. 사투리 완전 다 고치지 않았냐? 서울 사람 같지? 서울 오빠? 엄마 하나도 안 쓴다 마. 오빠 언제 얼마 됐지? 나 벌써 5년 됐다니까? 서울 온지? 와 5년 후면 이래 바뀌나 사람이. 근데 나도 안 쓸 수 있다. 아 그래? 그 말꼬리 그것만 올리면 되는 거 아이가? 먼저 이거 한번 찍어 보실래? 안녕하세요 해봐. 아 메이크 컨셉으로 한다. 네. 누가 봐도 꽁트 연기를 하는 거야 꽁트 연기. 카드 안 되나? 아니 카드는 되는데. 오 그래도 잘하네. 거짓말 같아. 이것도 다 그거 뭐냐 재밌는 부분이야. 대본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바로 그 즉석에서 하는 순간 아이소 잘하네 이런 잘한다 야 이러면 되나? 네 즉흥에서 하는 거 너도 모르겠어 꽁트로 이제 부산 그러니까 사투리 쓰는 이제 서울로 상경한 여자의 역할을 네, 연기를 하는 거 네. 아니 이게 대본이 하나도 없고 그냥 다 매드립, 즉흥 네 다 즉흥입니다 네. 왜? 네 제가 저기에 이제 그냥 이제 갔다가 너도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편 정도 찍었습니다. 아, 좀 잘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연기를 할 때 센스나 끼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네. 순발력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순발력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일단 뭐 끼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만 더 봅시다. 네. 그 즉흥으로 연기. 네. 연기. 뭐 하나 했던 거 중에. 했던 거 중에. 빵은 연기 잘해. 즉흥으로 뭐 상황극 같은 거 해도 되고 뭐 상황극 제가 하나 그런 거 제안을 드릴까요? 빵운이랑 연인이야. 네. 근데 빵운이가
다른 여자 친구를 다른 여자 바람피 다 걸린 거야. 네. 그래서 딱 그러고 나서 만난 거야. 딱 약간 이런 상황극 뭐 이런 거 돼? 바로 즉흥으로. 만났는데. 그러니까 빵훈이가 딸 바람피다가 예. 걸린 거야. 약간 이런 거. 다른 거 뭐? 아, 어 가능합니다. 그럼 어 해봐. 연애를 해봐. 연애하는 중인데. 그 빵훈이한테 이제 화를 내는 뭐 그런 네. 장면인 거야? 나 이렇게 가다가. 가다가. 이제 어, 거기서 근데, 제가 본 거죠. 어, 어, 근데 어. 화내는 건 쉬워. 맞아. 이거 아, 어, 어. 화내는 건 쉬워서 그러니까 본인이 해봤던 거 중에 어. 해봤던 거 중에 아 근데 딜레이가 너무 걸린다. 아 어떤 거 어, 빵원님 성대모사 할까요? 어? 어 그런 게 또 돼? 예? 아 돼요? 뭐 해봐. 네. 뭐. 아 예예. 예. 제가 아까 그 합방하시는 거 봐가지고 어 예, 한번 해보세요. 얼마 해봐 자신 있게. 어 남순행님. 어 천사게 와 천사게 와 속어 육회 시켜 육회 아니 네 먹고 싶은 거 시켜 먹고 싶은 거 시켜. 야 그거 맞네. 먹고 싶은 거 시켜. 내가 아니, 언제 그랬어. 속, 아 그래서 그 인턴 분이 시켜도 돼요 하니까 째려보시고 이렇게 또 형님이 또 2,000개 주시니까. 아 형님 2,000개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시켜 그냥 아 고기 시켜 그냥. 시켜 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 뜬금포가 존나 웃겨. 그냥 얘는 일단 그런 걸 안 봐요. 그 뭐라 해야 되지 망설임 없어 그냥. 어. 아 망설이다 갑자기 잘해버리니까 웃기네. 네. 오케이 오케이 확실히 빠꾸도 없네. 아 그럼 자 일단 면접이 있다 분 어 너무 좋게 봤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마지막 네. 본인이 약간 우리에게 궁금한 거 순위구로 궁금한 거 어 여기가 본인이 생각했던 거는 네. 이런 이미지다 네 어 근데 혹시 이거에 어 이거와 다른 거 아닌데 어 이것만 얘기하자. 본인이 생각했던 이미지는 어떤가 순위구로 진짜 제가 뭐 큰 엑셀 크루도 한번 갔다 왔지만 아, 추가로 고정 넣어야 되겠다. 네. 밖에서 봤을 때 갔다 왔지만 밖에서 봤을 때 진짜 막 그렇게 요구도 없고 그 일단 진짜 간절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밀어주시고 그 사람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면 진짜 성장하게끔 도와주시는 그런 부분이 너무 좋게 봐가지고 오. 네 그런 부분이 진짜 정말 가고 싶었어요. 아. 네 오케이. 아, 오케이. 아 근데 마인드가 제대로 박혀있네. 교육을 내가 다 교육을 했어. 아. 학동아리는 정신 개조부터 해놓습니다. 예, 정신이 이게 건강하지 않은 친구는 이거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딱 교육 잘했잖아. 네. 인정해 인정해. 물론 뭐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그 복이 있겠지만 거기까지만 얘기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본인 PR 네. 한번 해주시고 네 본인 PR 하겠습니다. 돌아가 주시면 내일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합격 여부. 네, 제가 또 학동아리에서 또 나온 만큼 진짜 저는 순이 그룹에 정말 관심이 많았고 제가 도전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주신 만큼 진짜 열심히 할 자신 있고 진짜 오래오래 이 그룹에서 진짜 저의 발기를 발산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저의 해피 바이러스 기운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말을 좀 잘하네. 어, 휘딩 학동아리 화이팅! 화이팅! 아니야, 야 너 오늘부로 잘렸어 학동아리. 어, 잘렸어. 감사합니다. 오케이. 들어가시고요. 네. 화이팅! 네. 아, 감사합니다. 너도 가려다 주고. 네. 어. 감사합니다. 바로 연습실을 돌려고 했는데, 네. 담이가 그거 어제 안 했던 거. 담이 내려오라 그래. 담이 담사, 아 담사장님이요. 어. 네. 또 와 계셔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예, 예. 일단은 그러면 0.3 아니 0.3 빼앗길 정도는 아니야 일단 그냥 단지 댄스가 조금 걸리고 키가 좀 걸릴 뿐이지 다른 건 뭐 완벽했는데 아니 마인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 다 완벽했어. 일단 이거 테이블 뺄까요? 회장님 테이블 어 빼줘. 아 근데 요즘에 이제 어? 저런 마인드 바뀐 여성분들 찾기가 힘들어요. 니네가 나서서 직접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 보니까 예. 니네 기획이 할 일이 존나 많고 많은데 지금 비상이구나.
지금 비상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왜냐 지금 노래도 해야 되는데 영상도 찍어야 되고 찍을 사람이 없습니다. 영상을 찍을 촬영할 사람이 지금. 아, 또 오셨습니까, 사장님?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너 안녕하십니까? 나 화장실 먹었다. 예. 네. 아, 일단은 아니 지 동아리 사람을 데리고 오냐? 이게 이 발언이 잘못된 거지.